오케이. 페이스북 강의한다. 야!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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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안녕. 들어오고 계세요? 소리 잘 들려요? 웃기야. 이쁘게 나오고 있또. 오케이. 오, 핑크핑크해. 괜찮아. 좋아, 좋아. 댓글 봐야지. 윤님, 하잉, 하잉. 하염. 최, 전화 안 받아. 아. 누구지? 거죠. 자.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인스타 라이브도. 페이스북 들어오고 계시고. V 라이브 오랜만이에요. 안녕. 소리가 안 돼. 소리가 안 돼요, 또? 소리가 안 되고 있어. 아. 소리 안 들리나? 어? 저기, 저기 들어왔다. 아빈이 들어왔다. 아빈, 안녕. 사이판은 어때? 아, 다들 어떻게, 새로 라이브 보셨어요? 하긴 지금 보면 곤란하지. 이따가 라이브 끝나고 봐요. 때론 힘들어, 때론 행복했어, 모든 순간. 저는 지금 그루비룸 작업실에, 그루비룸이 없는 그루비룸 작업실에, 그루비룸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인터뷰 촬영 조금 하고, 작업자분들 만나고, 지금 같이, 아, 지금, 네, 몇 분과 같이 있어요. 그루비 룸 분들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하, 내가 왕의자에 앉았다. 하, 근데 아마 오시면 비켜드려야 할 듯. 왜 단발이냐고? 단발 이뻤는데 왜 단발이냐고? 잠깐 뗐어요. 네. 붙임머리였는데 잠깐 뗐어요. 그래도 단발이 제일 나답지 않나? 막 아까 보니까 댓글이 엄청 예뻐졌다 이런 거 많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힘자오. 와! 어, 희민이 들어왔다. 희민씨, 얼른 와요. 얼른 와요. 기다리고 있도. 자꾸 끊긴다고? 아, 지금 여기 와이파이. 와이파이 비번 좀 댓글로 달아주면 안 돼? 와이파이가 비번을 모르겠어. 와이파이로 변경하면 좋은데. 다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놓고. 많이 끊겨요? 화질 괜찮음? 아, 저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오! 컴퓨터로도 댓글 달리는 거 보여요? 기다려봐요. 아, 그렇구나. 핑크핑크한데 파랑파랑하네. 예쁘네. 자, 지금 와이파이 비번 좀! 그루비 와이파이 비번 댓글로 달아주면 안 돼? 우리 또 와이파이를 갈고 한다. 미리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규정씨. 규정씨, 희민씨, 와이파이 비번도 없고. 어, 하이. 다들 들어오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지금 들어오시고 계신가요? 아, 나 페이스북 이거, 잠깐만, 다시 껐다가 다시 해야겠다. 페이지로 연동을 안 했네. 그래요? 어쩐지 아무도 안 들어온다. 어쩐지 아무도 안 들어온다 했어.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미숙하다, 정말. 잠깐만 기다려요. 일루미님만 시청하고 있었네. 이럴 수가. 잠깐만.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런 것도 재미잖아. 그치? 삭제하고. 쌀이스. 비번. 어, 비번 왔대. 잠깐만. 비번 뭐야? 아, 유출돼서 안 된다고요? 카톡으로 알았어. 보내달라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일루미님. 네. 일루미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와이파이 비번. 쌀이. 자. 페이스북 라이브도 켜보자.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너무 늦었죠. 쏘리. 아니 근데 이거 페이스북 저번에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게시하면 되지. 여기 라이브 방송 한 다음에 그루비룸. 아니 종이 비행기.
선공개 아니 드디어 발매 아니야 발매 기념 라이브 이렇게 아무 말 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네네 괜찮습니다. 라이브 윤하 X 그루비 에비웨이 1 혹시 끊길 수도 있으니까 1로 해놔야지. 네 성구 성구 자 와이파이 됐어? 왔어? 아직 안 왔어? 일단 이거 먼저 네 자 패친들도 지금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시작했어요? 네 누릅니다. 네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패친분들도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2분 후에 윤하의 종이 비행기가 발매가 됩니다. 아, 진짜 두근두근하다.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일단 선공개 곡이고요. 그리고 정규 앨범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죠. 정규 앨범 곧 발매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정말 열심히 작업하고 녹음하고 막바지 지금 마무리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 얘기하려니까 막 어떻게 진서가 도와줘. 그럼 브이라이브 안 돼요? 지금?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와이파이 하면 바로 될거아 와이파이 와이파이로 바꿀까? 이거 하다가 근데 와이파이로 바꾸면 라이브 안 끊김? 아. 끊김? 그럼 우리 껐다 다시 할까? 비번 오면 오케이 오케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얘기하고 있을게요. 이거 돌려 달라. 응. 오늘 공개되는 거는 새로 라이브 공개되고 그리고 콕 TV 어제 보셨어요? 콕 TV의 사당보다는 의정부보다 가까운 네. 그 드라마에서 저의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콕 TV 공개가 몇 시죠? 6시입니다. 6시에 멜론에서 이렇게 선공개 되는 거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콕TV에서 또 뮤직비디오, 풀 뮤직비디오가 올라가니까 그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브 끝나면 새로 라이브 막 체크할 거 많죠, 지금. 이거 볼 게 되게 많지. 재밌겠지. 좋을 거 아니에요. 아, 되게 설렌다. 10분 뒤에 이제 발매, 아! 어떡해! 몰라! 어떡하지! 가! 어, 댓글 올라오고 있나요? 우와. 자, 아, 네. 맞습니다. 댓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크, 이름이 너무 멋있죠, 시리. 너무 행복하다. 가로 라이브네요? 아, 네. 지금 가로 라이브. 가로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화면이 돌아가 있다고요? 저도 여기서 화면이 돌아가 있는데요. 만약에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정면이잖아. 그지?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될 듯? 그래도 가로가 뭔가 뭐 진짜 정 불편하시면 나중에 실로 바꿔드릴 수는 있는데 가로가 지금 뭐 뷰가 좋지 않아요? 두 분도 또 나오셔야 되니까 네 그냥 가는 거예요? 화면 돌려주세요. 얼굴도 돌아갔다고? 근데 약간 사진도 이렇게 찍어놓은 다음에 옆으로 돌려가지고 보면 좀 더 예쁘게 나오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봐주세요. 좋다. 와 진짜 드디어 뭐 앨범이 나오긴 나올 건가 봐.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앨범인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들로 채워 드렸으니까. 아 브이라이브 됐어요? 네. 아 브이라이브 안녕하세요. 브이라이브 오랜만이에요. 야. 자 제가 오늘 브이라이브를 켠 이유는요. 아 지금 알람이 막 가고 있겠구나. 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막 입장 중에 얘기하면 좀 번잡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목 꺾어서 보는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근데 옆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좀 예쁘지. 너무 똑바로 보면은 다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이상우님, 종이 비행기 돼서 누나한테 날아갈래요? 어서와. 기다리고 있어. 6시 땡 치면 날아와. 브이라이브도 돌려서 보인다고요? 저거 아마 뭐 막 가로세로 설정하는 거 있지? 진석이 모르나? 페이스북은 없나요? 바꿔놨어요. 아, 바꿔놨어요? 네, 바꿔놨대요. 자. 오늘도 귀여우시다. 고맙습니다. 멜론 결제했대. 오, 고맙습니다.
혹시 LP 같은 것도 나오나요? 이지훈님. 반응이 좋다면, 네, 우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바이닐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쵸? 네? 와, 막 댓글이 달리고 있어. 강창훈님, 수능 치고 군대 갔다 오고 예비군도 갔다 오니까 드디어 앨범. 내가 우리 창훈이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 어서 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능 끝나니까 드디어. 수능 잘 봤어요 다들? 라고 물어본 거 원래 아니라고 하는데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해. 좋을 거야. 이동수님, 예능에서도 보고픔. 예능 PD님들 많이 불러주세요. 보고 계시다면 많이 불러주세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노잼 캐릭터여가지고 요즘 캐릭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소수자들이긴 하지만. 네. 하여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매력이 뭐죠? 제가 뭘 보여드리면 좋아하실라나? 팬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들어봤는데 음색 진짜 너무 좋아요. 홍종아님. 이번에 진짜 곡 너무너무 좋죠. 그루비룸님들께서 아주 그냥 멋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최고. 이면우님, 저도 제대한 지 한 달 만에 앨범 나왔는데 기다려주신 거? 아, 그럼. 우리 현우 기다렸잖아. 기다렸어. 언니, 노잼인 걸 인정하시면 어떡해요? 예진님? 근데 솔직히 내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겠지? 근데 약간 점점 숙기가 없어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약간 진지한 캐릭터여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을지 저도 고민이 돼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재밌지? 뭐 하면 재밌지? 뭐 하면 재밌을까?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인스타 댓글 보겠습니다. 와, 댓글이 막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나 완전 인기 많은 듯. 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 핸드폰 기종을 좀. 성대는 좀 괜찮으신가요? 에이스 러브 피어싱님. 넷넴. 성대 괜찮습니다, 목소리. 좋아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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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안 괜찮구나. 목 풀어야 되는구나. 아니, 좋아요. 요즘 굉장히 노래도 재밌게 잘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매니저 방에서 지금 막 단체 카톡이 오는데 내가 내용을 봐버렸어. 어떡해? 막 우리 매니저들이 눈썹 너무 진하다고 눈썹 문신하겠대. 나 보고 있다. 다들 조심해라. 자, 피부 꿀광 피부. 지금 조명이 막 설치돼가지고 좀 이쁘게 나오고 중이에요. 빨리 굴비룸 친구들 왔으면 좋겠다, 그지? 9분 남았습니다. 네? 9분 남았습니다. 9분 남았다고요? 네. 뭐가 9분 6시까지. 남았어요? 아, 맞다! 발매 9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어떡해? 아, 근데 라이브 보시느라 막 음악 못 들으시는 거 아님? 6시에? 끝나고 다. 아, 같이. 끝나고 딱? 다 같이. 들으시는 거. 다 같이 듣는 거. 네. 좋아요. 좋아, 좋아. 신이라 허허 하지 말라고, 단독방에. 우리 매니저들, 뒷담화하다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내가 잘 못 살았나 보지. 알았어. 그룹 이름이 그룹의 룸이에요? 네. 프로듀싱 팀. 뭐, 이 썰은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그쵸. 그룹 이름 분들께서 프로듀싱을 해주셨습니다. 이동수님, 어떡하긴 그냥 밀어붙이셈. 왔어요. 왔어요? 반가워. 너무 반갑잖아. 뭐야? 어여워. 와, 완전 많다. 어여워. 모임. 피디님들 여기 앉으세요. 어여워. 빨리 앉으세요. 왜 그러세요? 저기. 캐릭터 이렇게 잡아보려고. 우리 오늘 셋 다 빨간색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름을 봐라. 진짜. 이렇게 지금 댓글 보고 있어. 자, 그룹이랑! 여러분, 발매 7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뭐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야, 네? 그니까, 저희, 무슨 얘기? 아, 그냥 뭐. 우리, 그리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빨간색으로 마주하니까. 우연히. 네. 아주 우연히.
아주 우연히 나오고 나니 둘 다 빨간색이었어. 빨간색이어서 서로 이상한 거 아니고 근데? 역살 잡아가지고 서로 네 일로 오면 지금 빨간색이네. 그러니까요. 잠깐 보여주시죠. 빨간색 이리 오세요. 네 빨간색 골뱅이 아, 길 언더바로 너무 부끄럽다. 저 케이스도 빨간색이거든요. 아 예쁘다. 댓글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우와 오 오늘 월드컵 하네. 죄송합니다. 와 근데 장비가 되게 많다. 여기는 그루비룸의 휘민 PD고요. 네 휘민이고요. 네, 저는 규정입니다. 네 규정 PD입니다. PH1 형 있었어? 아까 잠깐 왔다 갔다. 아 진짜? 왔다 갔다고? 아, 인터뷰하고 갔어. 아 진짜로? 완전 3시 때여가지고 기다리자고 하기로 해서 우리 치원 씨도 보고 있죠? 보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발매 가로... 실시간 3위에요. 오~ 세로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로 아 세로로 하는 거야? 가로로 못해요 인스타 라이브. 아 그래요? 그럼 세로로 할까 이거는? 네 세로로 하는 거. 뭐 그냥 나오는 거죠. 아~ 소음 좀 자제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그 작업을 하는데 네. 힘들었던 거 있어요? 아 솔직히 야! 솔직히 아, 네. 아니 힘들었던 거 없습니다. 좀 뭐 싫었던 부분이나 아니, 뭐 싫었던 누가 자주 없어. 머리를 안 감고 왔다 뭐 그런 거. 아니 전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 아니 두 분 너무 물심양면으로 다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트랙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았잖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좋았는데. 술 많이 먹었네. 아 아니에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았는데. 그랬구만. 네. 뭔가 두 분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제가 점점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라는 얘기는 처음엔 그림이 안 보였다는 얘기인가? 아 그래요?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게 했죠. 진짜 이런 작업을 내가 두 번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미담투성인가? 그니까. 뭐 뭔 얘기해야 될지? 다들 뭔 얘기해 원래? 욕해 하죠. 하여튼 우리 얘기가 몇 분 남 5분 남았네요. 어? 5분 남은 거야 진짜? 5분 이거 아 이거 그냥 쳐놨어요. 5분 남았습니다. 에이블턴 여는 법 그때 알려주셔가지고 강의에서 그걸로 하고 열어봤어요. 그냥 저만 놔뒀어요. 열고 뭐 미리 들어볼까요 그러면? 어? 그럴까? 오! 아니면 뭐 뭐야? 아니 근데 어차피 공개됐는데 그거 라이브 아 그쵸. 어 그러면 다른 곡? 다른 곡? 다른 곡? 다른 곡? 다른 곡 어떤 거? 다른 곡 있을 수 있다고? 유난한 자작곡 하나? 아 근데 너무 처지지 지금. 아 그런가? 라이브 그렇지 않아요? 미안. 그거 약간 새벽에 들어야지. 아, 혼자 들어야지. 나 솔직히 애플모는 살짝 애플모가 뭐? 아 애플모! 애플모는 아 애플모 애플모 아 애플모 애플모 애플모는 갈까요? 아, 애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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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갑시다. 들어주세요. 아 진짜 들어도 돼? 마우스가 거기 있어요. 죄송하지만 진짜? 아 들으면 좋지. 야 어디서 들어? 아 진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다 정말. 모니터가 몰라? 여기 안에 모니터가 다 댕댕이만 나오는 다운 받지 않았어? 기타 뉴 버전 아니면 전 버전? 잠깐만 근데 3분 남았어. 이거 발매 대구 듣자. 아 그럴까? 알겠어. 아 팔랑귀들 진짜. 내 말 한마디에 지금. 팔랑귀 3인실 하나 가죠. 팔. 팔. 너. 어? 팔. 아 나 팔랑귀. 어 팔. 팔도 강사는 대한민국. 랑. 랑현 량하 같이 옷을 쌍둥이처럼 입었습니다. 그만해 그냥. 귀 해주고. 귀! 귀엽지. 잘하네, 잘하네. 되게 조명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밝아. 태그는 막 일부러 진짜 잘 아, 저 원래 태그를 잘 안 떼요. 오, 서태지 선배 간지로. 아, 그쵸. 네. 멋있다, 멋있다. 아, 잠깐만, 나 사무실 좀 별로였어. 살짝 마음에 안 들었어. 아, 한번 복구 할래? 복구? 알았어. 해볼게. 비행기. 비행기, 오케이. 비행기. 비. 다음에 하자. 여러분 발매가 2분 남았습니다.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 종. 아이.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이게 노잼 캐릭터야. 진짜 이래서. 너무 재미가 없지. 이래서 이게 뭐야? 아. 인타.
약간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뭔가 다 이런 기분을 내고 싶었나 봐.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 좋았죠? 저 그 어떤 누나한테 끌려가야 돼. 그렇구나. 무슨 콘서트 한다고. 네. 아, 진짜. 크리스마스 콘서트 우리 절찬이 선진입니다. 그날 만나요. 아, 티켓. 네, 아, 제가 사서 갈게요. 아, 아니, 제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드릴게요. 네, 그걸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티켓팅 해놨어요. 제가 살 테니까 돈만 입금해주세요. 아, 제가 사놨어요. 사놨어요.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어요. 와주시는 거죠. 1분 남았다고? 어떡해. 원래 발매 날 뭐 해? 발매 날 이거 하다가 한 시간 반짝하고 나중에 갈게로 가는 거지. 그러고 집에 가서 맥주 마시면 돼요. 그렇죠. 고생했네. 59번. 아 근데 이게 라이브도 진짜 좋은데 음원이 진짜 좋아요. 이건. 맞아요. 사운드가 대박. 너무 믹스를 또 영식이 형, 스테이튠 형이 해주셔가지고. 그쵸. 감사합니다. 단용식 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잠 못 잤지. 나도 나 일찍 일어나 3시간.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샵갔다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나 이건 비밀로 오랜만에 분칠하고 싶어가지고. 이쁘다. 와 진짜 이제 발매되네. 어떡해? 어떡하지? 왜 이렇게 긴장 안 될 줄 알았는데 엄청 되네. 아 진짜로? 진짜로? 전혀 긴장. 6시다. 됐다. 띵! 앨범 앱을 껐다가 킨다. 키면 있겠지. 이렇게 딱 되지 않고 한 30초 후에 뜨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우와 진짜 떨린다. TV 뷰비. 아 콕TV 뷰비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TV 웹드라마에서 뮤비를 제작해 주셨는데 한번 들을까요? 어? 네. 좋아요. 멜론으로. 굿. 잠깐만요. 아 우리 옆 동네 그 재범이 형도 아 그렇구나. 맞아. 도박 리믹스라고. 도박 리믹스 많이 들었어요. 재범 씨도 나왔죠? 일단 인스타에 다 올려야겠다. 아 맞다. 올려야지. 어 나왔똥. 아 누 거기 말고 이쪽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아직 안 들은 것 같아요. 아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가 봐 시간이. 어 났다! 까! 이게 좀 내려가지고 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는 걸로 라이브 I'm not afraid to die.
말 거라고 말해지는 중. Yeah. 다 소용없는 걸 useless mind control. Poor cafe 때문에 잠 못 드는 거라 답해. 너 매번 내게 말했지 절대로 서로를 미워하기 전 이별이 곧 배려. Man that's so stupid. 어쩌겠어 해야지 이번에 좀 내게 매운 대로 맘을 반드시 접어. Let it fly away. Now fly away. 시작이니까. 야, 진짜. 곰새 말이 네. 뭐야? 아. 왜 곰새 말이? 곰새 말이. 와, 진짜. 시작이니까 이제 잠시 후에 음원 사이트 가서 빨리 체크 네. 하시면. 이거 라이브를 계속 보고 있지 마세요. 그냥 멜론 가서 빨리 들으시는 게 네. 누나 누나를 위한 일이지. 하여튼 그럼 누나 한번 끝인사 할까요? 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비하인드 얘기 안 해도 돼요? 저희 비하인드는 비하인드요? 정규 네. 나올 때 한 번 더 해야죠.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중 좀 뭐 러프하게 한 번씩 그냥 네. 계속 좋아, 좋아요. 네, 자주 라이브 네. 이게 마지막이니까. 좋습니다. 네. 앨범 안에 근데 진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저희가 진짜 윤덕이었거든요. 맞아요. 윤아 덕후였는데.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저희가 많이 팬의 입장에서 갈고 많이 받고 갈고도 많이 받고 누나한테 많이 혼나고 했었는데 어렸을 야 진짜 물 안 따른다고 내가 물 안 따른다고 야 이번에 그래도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 어 물 안 따른다고 근데 어렸을 때니까 4년 전이에요 벌써 하여튼 아, 그래가지고 뭐 사회생활 잘 배웠어 누나한테 아 이제 제가 사회생활 하려고 오늘 일찍 와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오 진짜 청토 깨끗하지? 야 옛날에 굿즈 그 누나 콘서트에서 굿즈 우리가 팔았어. 어 맞아. 올림픽 옛날에 올림픽에서. 그거 오 그 하여튼 못생겼다고 우리. 내가 못생겼다고? 아니 막 어떤 막 분들이. 아 진짜로? 유나 갤러리인가? 아 맞아. 어, 맞아. 유나 갤러리. 아니 잘생긴 건 아니지만 어, 나는 왜냐면 나 열심히 일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뭐. 시즌 그 깝친 것도 없어. 어, 우리 그냥 조용히 어, 그냥 묵묵히 있었는데 아... 그냥 못생겼다고 했어. 어떡해. 하여튼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네. 잘 갚아다 할게요. 하여튼 재밌는 곡들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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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지금 바로 멜론에서 도방 리미스 체키 타세요. 하이 뮤직 하이 뮤직 것도 들어주시고 누나 조이비행기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